김정희 씨처럼 멋있게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훨씬 잘생긴 보이고 확실히 어려 보여요 지금. 누가 30대 지금 중후반으로 보겠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킹스톤 맨즈에어 디자이너 혁입니다. 작년 봄여름쯤에 원장님과 대결하는 컨텐츠로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스타일을 변화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머리를 많이 기르시는데 기르시면서 이제 스타일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맞는 스타일 하나를 오늘 추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보면서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뭐 하고 싶은 머리 있어요? 떠오르지 않아서 추천해주시는데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머리 선택지가 엄청 많거든요. 요즘 엄청 핫한 드라마인데 그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 알아요? 남궁민. 네, 남궁민 나오는 거. 거기서 남궁민 배우님이 그 리프컷 스타일 했잖아요. 남궁민 씨 머리는 조금 달라요. 가르마가 좀 더 사이드 쪽으로 빠지거든요. 가르마 느낌도 살짝은 나면서 과일 느낌도 좀 나요. 과일 느낌인데 뒷머리도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여름 스타일 같지도 않고 가을에 딱 어울릴 만한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커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민 씨가 하고 나오는 머리 있잖아요. 네. 그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리프컷 아시죠? 리프컷처럼 가르마 스타일 비슷한데 가르마라고 하면 또 가르마인데 또 과일 스타일 같기도 해요. 과일 스타일은 한쪽 넘기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살짝 내린? 넘기는 머리를 살짝 내린 스타일? 약간 잘 나가는 헤어스타일 다 합친 느낌이군요. 그쵸. 이제 여름에 과일 스타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가르마나 리프를 많이 하는데 그 두 개를 좀 믹스시켜준 느낌? 리프 같은 경우는 엄청 길잖아요. 길어서 이제 눈 찌르고 불편한 게 많은데 지금 남궁민 씨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깔끔하다? 그리고 이제 가을 되게 따뜻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부드럽고 이쁜 스타일입니다. 예전에는 좀 남성미? 좀 웨트하게 이런 스타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남궁민 씨 나온 것도 보니까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이제는 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부드러운 느낌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르마 머리 하시면 보통 기장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뭐 가르마마다 다르겠지만 기장이 보통은 이제 눈을 찌를 정도나 눈을 가리면은 이런 스타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남궁민 씨 머리처럼 뒷머리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앞머리 기장이 한 눈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이쁘지 않아요? 어색하기는. 어색해요? 속으로 화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펀칠해지셨는데? 오랜만에 잠깐 그만 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커트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좀 귀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또 더 펀칠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길이를 많이 걷어냈는데 지금 같은 느낌은 이제 남자다운 느낌이 더 세요. 직모다 보니까 남성미가 더 강한데 이제 펌을 해가지고 여기에 좀 부드러움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펌을 하고 나왔는데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컬감이 생겼죠? 아까는 쭉쭉 뻗는 직모인데 확실히 지금 컬감이 좀 생겼죠? 지금 위쪽에는 이제 지금 컬을 넣었는데 지금 안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운펌을 해놔가지고 펌을 했는데 부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를 하면서 이제 남궁민 씨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펌을 해놓은 모양 그대로만 말려주시면 돼요. 약한 바람으로 그냥. 머리를 다 말려봤는데요.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말려주시고 스프레이만 뿌리시고 다니셔도 이쁘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남궁민 씨가 머리 보시면 좀 광택감이 좀 있어요. 수분감 있는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남궁민 씨 스타일링을 하기로 한 거니까 한번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남궁민 씨처럼 한번 멋있게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마드는 이렇게 물이랑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펴바르면서 이제 겉면을 너무 안쪽까지 바르실 필요 없고요. 겉면을 이렇게 털듯이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발라주신 다음에 거울 보시면서 디테일하게 한 가닥씩 포인트를 주실 부분을 꼬집어주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머리는 아직 안 발랐는데 처음에 바르실 때 앞머리부터 바르게 되면은 앞머리가 뭉치고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먼저 다 바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조금 남은 걸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포마드로 스타일링까지 이제 다 끝냈는데요. 얼굴 빼고는 좀 머리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얼굴은 맞죠. 남궁민 씨는 아닌데 근데 약간 살짝 이민기 좀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민기 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 이민기 그쵸. 씨.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보이니까 이목구비 훤해지고 하니까 훨씬 잘생겨 보이고 확실히 어려 보여요 지금. 여기 뒤에도 이렇게 이런 느낌들 좀 귀여워 보이고 확실히 가을에 잘 맞는 스타일을 확실히 잘 뽑은 것 같아가지고 괜히 남궁민 씨 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 누가 30대 지금 중후반으로 보겠어요 지금. 머리 어떠세요? 기장이 짧아진 것도 있는데 컬감도 좋고 잘 나온 것 가을에 이제 수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머리거든요. 좀 내려가서 수트 준비해놨으니까 가을 남자분에게 사진 한번 찍어보실까요? 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사진 찍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